정말 정말 힘들고 그래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는 아, 우리 딸을 살리는 방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아무리 뭐 어떤 그런 가정을 지키고 그 아내로서의 엄마로서의 그런 사명도 좋지만 그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딸이 너무 힘들어하고 죽을 만큼 막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. 죽을 만큼 힘들면 네 뜻대로 그거 하라고.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. 그래, 우리 딸이.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뭐 해라 이런 명령은 안 했지만 그 동의를 했죠. 했을 밖에 없었고 또. 네가 결정한데 우리는 후원하겠다. 뭐 내가 지인데 뭐 든든한 뭐 힘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사실은 뭐 없었어요. 지가 워낙 잘하니까 그동안. 에? 하민이가 어릴 때는 엄마하고 같이도 가고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목욕탕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크면서 그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아빠의 빈자리가 드러나는 게라. 그 자리를 이제 할아버지지만은 아빠의 빈자리를 내가 가능하면 채울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볼게. 너무 좋으셔. 감동적이다. 맞아. 아, 지금 안 올라 그래.